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래퍼 슬리피씨의 성원이의 첫 트로트 싱글에 참여해 화제입니다. 앞서 슬리피씨는 최근 종영한 MBN 예능 프로그램인 보이스트롯에서 영탁씨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무대를 통해 랩트롯을 선보여 큰 호평을 얻은 바 있는데요. 방송 이후 슬리피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부른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편곡이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영탁님이 직접 멜로디나 전체적인 편곡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준 영탁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내 친구라며 원곡자 영탁씨가 무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지난 9월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영탁씨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탁씨는 슬리피씨가 곡비에 대해서 묻자 나는 지인들에게는 곡비를 받지 않는다며 대인배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일 슬리피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친한 친구 성원이가 트롯으로 데뷔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밝히며 성원이 SNS 계정을 소개했습니다. 성원이는 슬리피씨의 새로운 부캐로 신인 트롯 가수인데요. 해당 계정에는 신인 트로트 가수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보이스라는 소개 문구 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이날 슬리피씨는 SBS 파워 FM 이준의 영스트리트를 통해 오늘 인스타그램에 부캐 성원이를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성원이는 저와 아주 친한 친구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노래 녹음도 못했다. 그런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다. 29일 오후 6시에 성원이의 첫 번째 트로트 싱글 앨범이 발매가 된다. 작사 작곡은 영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게스트에 함께 출연한 에이핑크 김남주는 대박 찐이겠다 라며 놀랬고 슬리피씨는 찐이다 감사드린다. 우리 인성갑 영탁씨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에 슬리피씨가 영탁씨가 만든 곡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요. 프로듀싱까지 완벽하게 지배한 영탁씨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청초한 비주얼로 여심을 저격해 화제인데요. 지난 21일 미스터트롯의 공식 SNS에는 온 세상의 멋짐이란 멋짐은 다 가져갔탁. 옆태도 멋있으면 어쩌죠? 미스터트롯 더 무비 온라인 제작 보고회 비하인드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영탁씨는 미스터트롯 더 무비 온라인 제작 보고회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특히 영탁씨가 새하얀 피부와 덮은 헤어스타일링으로 청초한 매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스터트롯 더 무비가 개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가 개봉되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셰프 이현복님이 영탁씨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 화제인데요. 같은 날 21일 밤 10시에는 TV조선 뽕숭아 학당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뽕숭악당에서 트롯맨 F4는 풍기의 일손을 돕고자 나선 김희재씨, 김경민군, 박구윤씨, 박서진씨, 신성씨, 황윤성씨와 트롯 패밀리로 뭉쳤는데요. 이를 통해 멤버들은 직접 수확한 인삼으로 요리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 이현복 셰프가 도우미로 등장해 출연진들과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현복님은 놀랄만큼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선언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후 이현복님은 영탁씨를 향한 팬심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10명의 가수는 이현복님의 애창곡인 진성님의 태클을 걸지 말을 라이브로 불러 선물했습니다. 또한 이날 영탁씨는 과수원집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붐씨는 오늘 할 일을 어르신께서 적어주셨다. 사과밭에서 사과 10박스 따기, 인삼 2박스 캐기, 직접 수확한 인삼으로 음식 해먹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과밭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박구윤씨는 리포터의 기본이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영탁씨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 집에 과수원이 있었다. 홍옥, 부사, 아오리 이런 거 다 있었다 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영탁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어제 올린 영탁씨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몇 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TV 별곰님, 울 영탁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영탁님, 싱어송라이터, 만능 엔터테이너, 천재 뮤지션,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내가수 영탁님, 매력 덩어리,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사랑이 듬뿍 담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형숙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영탁님 너무 좋아요.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출중해요. 앞길에는 꽃길만 있기를 팬으로서 항상 응원할게요 라는 팬심이 듬뿍 담긴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 찐사랑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님, 탑6의 소식을 골고루 정확히 전해주 주시는 분이시네요. 믿고 구독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탁님 소식도 너무 예쁘게 잘 전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탁씨에 대한 좋은 소식, 선한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정희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별곰님은 정확한 뉴스를 전해줘서 참 좋네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하겠습니다. 영탁님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힘이 아주 불끈불끈 하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나현수님의 댓글인데요. 어쩜 잘생긴 영탁은 못하는 게 없는지 집은 영탁 성격처럼 넘 정리정돈도 찐이더라. 그리고 마음 왜 이렇게 또 착한지 동료들에게 작곡비도 받지 않고 좋은 노래도 선물해주고 노래야 영탁이 부르면 힐링이지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